네, 안녕하세요. 돈 제대로 벌고 쓸데없는데 안 쓰게 또 효율적으로 모으는 이야기를 전하는 머니 스토리텔러 김초환 에디터입니다. 좋은 정보와 유익하다면 제가 힘을 받을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사항들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Q&A로 한번 알아볼까 해요. 만약에 이 정의를 궁금해 하신다면 지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법 시행 이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에 예를 물어보신 경우인데요. 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020년 9월에 계약 만료가 돼요. 근데 집주인이 지난 5월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어도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답변을 먼저 드리죠.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싶으시죠? 계약 만료 전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통보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되었을 뿐 계약 갱신 청구권과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안내드렸던 대로 계약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의 의사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1개월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장은 권리를 잃게 되니까 이 점은 꼭꼭 메모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 이전에 신규 계약을 하신 경우에 대한 질문도 왔어요. 이게 뭐냐면, 자, 아직 새 세입자가 입주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어요. 새 세입자와 계약서만 작성한 상태인데, 이 경우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할수 있나요? 이 얘기죠. 아, 계약 갱신 안 되죠, 당연히. 예, 당연히 안 됩니다. 이유는 이미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계약 종결에 대해서 의사를 주고받았고요. 또그 얘기는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고, 그래서 그분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가 권리가 당연히 우선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 이미 임대차 계약을 연장한 경우의 케이스도 질문해 오셨는데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4년째 거주 중입니다. 지난 계약이 종료된 후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년 추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계약을 정상적으로 했단 얘기죠, 2년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4년간 살았는데 이 경우에는 갱신을 요청할 수 없나요?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 이력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몇 차례 추가적인 연장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전세로 여기서 내가 10년을 살았어요 했다 할지라도 법 시행 이후에는 추가로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계약 기간 중에 중도해지할 경우에 대한 케이스도 물어보셨어요. 한 번에 계약을 연장하고 3년째 거주 중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가 물어야 하나요? 보통 관례상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냈었죠? 중개 비용을? 세입자가 보통 냈었죠. 그게 일반화되었잖아요. 우리가 임대차 3법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갱신 권리를 행사해서 계약이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더라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수 있는데 집주인분들께서는 생각지 않았던 비용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단, 원계약 상태에서, 원계약이라고 한다면 갱신 청구권이 아닌 거죠. 원계약, 처음에 계약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연장 계약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필요로 의해 나가더라도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원계약 상태에서는 반드시 집주인의 허락과 동의가 있어야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 이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중간에 주택을 매도하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집주인이 바뀌겠네요. 곧 2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주장하기 전에 사정이 생겨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염려돼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의 이야기죠. 가능합니다. 임대인, 즉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이 부분이 가장 염려되긴 하지만 뭐또 내년에 이제 양도세도 중과세 낸다고 하니까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나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임대인, 즉 집주인의 매도는 큰 문제가 꽤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왜냐? 새로운 집주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입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자가로서 직접 들어와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새 집주인은 반드시 2년을 본인이 거주해야 하고요. 만약에 입주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하게 되면 새 집주인은 어떻게 되죠? 기존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한 것이라면 뭐 기존 세입자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집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케이스를 또 물어보셨는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곧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갱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자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요구한 대로 따라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아닙니다. 이번 임대차 3법에는 갱신되는 임대차 형태는 전 상태와 동일해야 합니다. 애초부터 전세로 계약됐다고 한다면 갱신될 때도 전세로만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뭐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참고는 해야겠죠. 이 경우에 간주 임대료, 뭐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계산법이 있었죠. 그 계산법에 의거해서 기존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만 월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 임대인 우리 집주인분들께서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계산법 궁금하시면 전 거 한번 보세요. 임대인이 또 실거주 입주하는 경우, 뭐 이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 질문이 또 와서 말씀드립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갱신을 거절해요. 저는 집에서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뭐 솔직히 안타까울 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니까요. 전편에서도 거론했었지만 집주인과 집주인의 직계 비존속이 들어와 산다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죠. 재산권 침해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러나 계약 만료일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위 사항을 우리 집주인은 세입자한테 꼭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예의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곳이 입주되면 바로 얘기했듯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되게 좀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하고 이게 이런 거 아닌가? 라고 했던 내용들을 질문 왔던 거를 한번 풀이해서 Q&A로 얘기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번 건으로 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은 뭐 하면 안 되는 내용이고요. 분명한 것은 세입자도 또 집주인도 이 제도를 위해서 분명히 과도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 과도기를 잘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서 이미 시행된 제도인 만큼 좋은 결과, 좋은 성과 얻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웠고 더 재밌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